신경 쓰지 마세요. 전 온찬이 결혼식만 보고 미국으로 갈 거예요. 엄마. 아니 정말 그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? 비행기나 탈 수 있겠냐고. 그래. 여기 온찬이 놔두고. 네. 우리 온찬이 보니까 더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.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려고요. 아니 그게 무슨... 제가 미국에서 다니던 병원이 세계적으로 암 치료를 손꼽는 병원이에요. 거기서 임상실험용 약으로 치료해보자고 했는데 제가 포기했거든요. 왜 포기했어요? 그거라도... 네. 더 늦기 전에 그거라도 받으려고요. 그래서 꼭 더 오래 살고 싶어졌어요. 엄마. 그래. 엄마.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. 꼭 병 나아서 다시 돌아올게. 야, 윤구라. 이거 시우샤님 기우기잖아, 기우. 아니야. 라디오가 무섭긴 무섭네. 삼승 하니까 매출도 오르고 살림살이도 늘고. 아, 요즘 같아서는 정말 살만 난다. 안 그래? 이게 다 내 덕이어야 하는데 형님 덕이니 솔직히 난 좀 그렇네. 그렇게 뭘 그래. 이왕 이렇게 된 거 큰오빠를 밀어붙여서 왕중왕중 우승까지 거머쥐어야지. 그러면 가게 홍보도 더 낼 테고 매출도 더 늘 테고. 그지? 오늘 우리 학교 선생님도 물어보셨어. 우리 가게 어디냐고. 그래? 선생님은 언제나 공짜니까 언제든지 오시라 그래. 애들이 우리 목소리 라디오에 나온다고 엄청 부러워한다. 이왕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지. 지금 이 분위기를 타고 왕중왕전으로 가야 된다니까. 당신아 가자. 당신아 어디 가려고? 어디긴 어디야.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큰 오빠 노래 연습시켜야지. 가자. 오늘 학교는 잘 갔다 온 거야? 아 말도 마요. 환경리와 대청소나는 것도 모르고 정장 빼입고 갔다가 눈총만 받았지 뭐.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. 화장실 청소하다 미끄러져 엉덩방아까지 쥐었대요. 말하지 말라니까. 어머어머 정말이야? 어디 가봐.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. 내가 지난번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 찌어봐서 알잖아. 그거 오래 갈 텐데. 야야 너네 가봤어? 파스 붙였어요. 정 그럼 내 한의원 가서 치미나 좀 맞죠 뭐. 고생이 많네. 그래서 엄마들이랑은 좀 친해졌어? 아니 엄마들 비위 맞추기가 회사 상사 비위 맞추기보다 더 어렵더라. 그래도 어쩌겠어. 우리 준이 위해서라면 간쓸게 다 내놓고 엄마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해야지. 암튼 극성이라니까. 당신은 모르는 소리 마. 극성이 아니라 남들도 다 하는 거거든. 내가 그동안 무심했던 거지. 그래서 엄마도 커피 마셨어? 응? 준아 그게 오늘은 엄마들이 바빠서 다음에. 마셨어 안 마셨어? 엄마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서. 안 마셨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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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수연. 어머, 준아. 야, 준아. 왜? 뭐? 지금 집 앞에 와 있다고? 아, 뭐야? 아, 참. 아, 여기 왜 온 건데? 아, 니들 정말. 하. 니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 줄 알아? 니네 이거 엄연히 납치야, 납치! 당신아, 문 잠궈. 납치고 넙치고 가네. 생각해 봤어? 1번 할 거야, 2번 할 거야. 뭐? 뭐야? 생각 안 해봤어? 아, 빨리 골라. 시간 없으니까. 지금 1분 1초가 아깝거든. 왜지? 인간적으로 좋은 말 할 때 비켜라. 형님, 나 지금 니들이 이러지 않아도 아빠 꿀 스트레스 팍팍 받거든?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 뽕짝과 함께 뻥 하고 날려버리라는 거지. 오빠, 이번 왕중왕전에서 우승하면 상품이 뭔지 알아? 해외여행 상품권이래. 뭐? 해외여행 상품권? 그래. 그러니까 눈 딱 감고 딱 한 번만. 어? 제발 오빠. 1번? 2번? 너 내가 지금 그거 해외여행 상품권 때문에 혹해? 아 참나.